뭐야? 이거 뭐야? 이거 뭐야? 이거 뭐야? 여러분, 한주또잘 보내셨나요? 환절기라서 저는 감기 걸렸었거든요. 근데 제 반려묘 이플도 최근에 감기 걸려서 조금 고생했어요. 이플이는 2005년도 3월생으로 이제 17살인데요. 고양이로 치면 거의 70, 80살 정도예요. 이 영상은 2017년도에 찍은 건데요. 그 사이 몸무게도 4.5에서 3.3kg로 줄었고, 발치 후에 그나마 남아있던 송곳니마저 지금은 없는 상태예요. 그래도 나이에 비해 너무 건강하고, 아직까지 애교 만점인 이플이에요. 오늘은 제가 할매년 건강을 어떻게 유지하는지 제 일상과 팁을 공유해 볼게요. 저처럼 노묘를 키우시는 집사님 분들이 계시다면 댓글로 본인만의 팁도 공유해 주세요. 고양이에게 물급여는 신장 건강이랑 직결되기 때문에 너무 중요한데요. 특히 가끔 이렇게 토를 하고 나서는 꼭 물급여를 잘 시켜줘야 되거든요. 그래서 이플의 경우 여러 가지 방법 중에 가장 효과적이었던 거는 이 작은 소주잔 같은 곳에 생수를 담아가지고 자기 숨숨집에서 스크래쳐 소파로 가는 길목에 놔두는 거였어요. 그리고 자주자주 깨끗한 생수로 채워주는 거죠. 분수 급수기 이런 것도 다 써봤는데 움직임이 적은 노묘 이플한텐 이렇게 자주 지나다니는 동선에 작게 놔두는 게 제일 효과적이더라고요. 동물병원에서 의사쌤이 양이 코가 자꾸 막히면 사람처럼 식염수 세척이나 네뷸라이저를 해주면 좋다고 하더라고요. 근데 네뷸라이저는 하루에 두 번을 몇십 분씩 상자 안에 가둬놔야 되는데 이플이 스트레스를 좀 많이 받는 것 같았어요. 그래서 이 아기용 식염수로 코비드처럼 코에 직접 식염수를 넣어주는 방식으로 바꿨어요. 처음에는 적응이 안 돼서 그런지 피하더니 점점 익숙해지니까 이제 반항도 적어요. 뭐야? 이거 뭐야? 이거 뭐야? 이거 뭐야? 오, 찐득찐득. 콧물이 너무 심해서 숨 쉬는 거 힘들어하기까지 할 때는 이 아기 콧물을 빨아들이는 기구로 콧물을 빼주기도 해요. 에이구. 먼저 이프린 밥부터 설명을 드리면 이프린 두 가지 종류의 습식 사료를 섞어 먹이고 있어요. 지금 이빨이 앞니빨 빼고는 없기 때문에 다 뺐거든요. 발치를 했어요, 이미. 이 습식 사료 같은 경우는 레날 사료라고 해서 신장이 안 좋은 고양이들을 위해서 먹이는 약간의 처방식 같은 사료고 이것만 먹이면은 잘안 먹더라고요. 그래서 이거 두 개를 5대5로 섞여서 먹이고 있고 섞은 다음에 물을 조금씩 더 타서 이렇게 착착하게 만들어서 주고 있고요. 여러 가지 영양제를 위에다가 얹어서 주는데 그것도 한번 소개를 해드릴게요. 감기에 잘 걸리는 고양이들을 위해서 나온 영양제고 한번 따면 10일 안에 다 먹어야 되는 신장용 토닉 액체? 이뮤인 면역력의 증진에 도움을 주는 이걸 살짝 이렇게 돌린 다음에 아주 조금씩 이렇게 짜주는 방식이에요. 국내에서 가져온 고양이용 유산균인데요. 하루에 한 번씩 변 보는 걸 굉장히 힘들어할 때 이렇게 캡슐인데 이 캡슐을 열어서 이런 가루를 조금씩 사료에다가 뿌려줘요. 이프리 감기가 잘 걸리기 때문에 그래서 감기약이고 주사기로 이렇게 뽑아가지고 이렇게 밥에다 짜서 주고 있습니다. 헤어볼 제거제 등이 섞여 있는 일반 영양제고요. 이거는 이프리가 가장 좋아하는 추루고요. 기분이 안 좋을 때 혹은 약맥일 때 그럴 때 주고 있습니다. 이쁠 왜? 이쁠.
응? 잎에 놀아줘. 밥 먹는데 꼭 와서 이렇게 놀아달라고 해야 돼? 이렇게 이프리는 꼭 밥 먹을 때 와서 놀아달라고 해요. 귀찮긴 하지만 무기력하게 늘어져 있는 것보단 훨씬 좋을 테니까 가능하면 많이 놀아주려고 합니다. 확실히 나이가 많아지니 관절이 좋진 않아요. 그래서 장난감 가지고도 안 놀고 활동량이나 쾌활함이 떨어지더라고요. 그래서 궁디팡팡 자주 해주고 이런 빗질 마사지를 해주거나 날이 좋으면 햇빛 꼭 씌워주고 자주 쓰다듬으면서 골골성 부르게 하고 있어요. 곳곳에 스크래처랑 캣닙을 넣은 셀프 그루밍 빗을 붙여놓는 것도 좋은 것 같아요. 다들 아시겠지만 고양이는 따뜻하고 아늑한 좁은 공간에서 편안함과 안전함을 느끼니까 이렇게 따뜻하게 숨어서 쉴 공간을 마련해주는 게 좋은 것 같아요. 특히 우리 할매냥은 감기쟁이니까 이렇게 온열 방석을 항상 틀어주고 있어요. 온열 방석은 자동으로 일정 시간 후엔 꺼지니까 이렇게 아예 타이머 콘센트로 1시간마다 꺼졌다 켜지도록 세팅해뒀어요. 이플은 신장과 코 부분이 좋진 않아요. 그래서 3-4개월에 한 번씩 혈액 검사하면서 관련 수치 검사를 하고 있어요. 검사지를 파일링해서 수치 변화를 지켜보는 것도 중요한 것 같아요. 저희 부모님은 제가 어렸을 때 반려동물을 키우는 걸 허락하지 않으셨어요. 그래서 서울로 제가 대학을 가고 처음 자취를 시작했을 때 이프리를 입양할 수 있었죠. 그때는 고양이에 대한 지식도 별로 없고 그래서 이프리 이빨 관리 이런 것도 제대로 못해줘서 지금까지 미안해요. 그래도 이프리가 워낙 건강한 탓에 큰 탈 없이 17년간 잘 지내줘서 너무 고맙죠. 독일에 올 때도 장시간 비행을 견딜 수 있을지 걱정했는데 별 탈 없이 와서 잘 지내줬고요. 제 첫 반려동물이자 첫 반려묘인 이플. 다른 고양이를 너무 싫어해서 다른 반려묘는 생각도 못하게 하는 이플. 남은 시간이 얼마나 길진 모르겠지만 그동안 아프지 말고 행복하게 잘 지내줬으면 좋겠습니다.